않고 따라.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블랙베리로 블랙베리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제 치팅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전지분유가 아닌 탈지분유로 무지방 그릭 요거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먹었는데,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탈지분유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우유로 만든 분유를 사용해서 그릭 요거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분유로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다 해도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치팅이니까 치팅하는 만큼만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3리터짜리 스테인리스 통이에요. 1.3리터의 용량만큼만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친구가 온장고예요. 온장고면 이제 냉장고의 반대격이죠. 따뜻하게 해서 온도를 유지해주는 온장고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요거트 우유랑 요거트 스타터 섞고 그 다음에 이 온장고에 이렇게 넣어서 발효를 해줄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제가 평소에 뭐 중탕을 해서 요거트를 발효시키거나 했는데 이렇게 1리터, 2리터 이렇게 소량으로 만들 때는 사실 중탕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뭐 물건을 좀 보고 있다가 이 온장고가 있길래 봤더니 아, 온도가 한 50도에서 60도까지 보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그냥 넣어놓으면은 온도 굳이 맞추지 않고 이대로 두면은 발효가 될 테니까 꽤나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적은 양의 요거트 발효가 목적이신 분들은 온장고보다 요거트 메이커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당근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이라 그냥 사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지분유를 환원유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스테인리스 용기에다가 물 500g입니다. 그 다음에 70도까지 끓인 물 500g, 45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물 1리터당 전지분유 250g이니까 이게 250g이거든요. 여기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시고 요거트 스타터 한 포 넣어줄게요. 스테비아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 보통 같았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위에 랩핑 한 다음에 중탕 시켜줬잖아요. 근데 1리터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럼 일단 얘를 이 스테인리스 용기에다가 옮겨주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옮겨졌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얘도 위에 랩핑을 해줄게요. 이렇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랩핑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온장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딱 사이즈가 괜찮긴 해요,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이 온장고를 우리 꾸덕이 여러분들한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본래 이 온장고의 목적도 냉온장고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작은 음료수 같은 걸 보관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라서 요거트 발효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트 발효 목적으로 이걸 구매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온장고로 발효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0리터 이상짜리, 이게 지금 6리터 짜리예요. 이 통이 6리터라서 6리터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1.5리터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온장고로 발효하시고 싶으시다면 10리터 이상 되는 온장고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상태로 한 8시간 있으면 발효가 끝날 거예요. 8시간 있다가 뵙겠습니다. 자, 요거트 발효가 앞으로 4시간
더 남았습니다. 요거트 발효가 끝나면은 숙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숙성할 때 블랙베리를 섞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블랙베리를 해동시켜 주겠습니다. 포도같이 생겼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물을 받아서 해동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받아줬고요. 30분이면 해동이 될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해동이 됐으니까 블렌더에 갈아주겠습니다. 빼주고 일단 여기 담아서 보관해 줄게요. 발효한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단 굉장히 따뜻하고요. 진짜 따뜻해요. 7시간쯤 됐을 때 전원을 꺼놨거든요. 그 온도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굉장히 따뜻합니다. 보면? 지금 보면, 그쵸? 딱 봐도 젤리처럼 굳어 있잖아요. 그쵸? 발효는 아주 잘된것 같아요.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만 식혀주고 블랙베리를 섞어서 숙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방 창문인데요. 요즘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최근에 비도 오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조금만 식혀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식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블랙베리 과즙이랑 섞어주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아직 좀 있거든요. 얘네도 이렇게 넣어서 싹 긁어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비워냈다고 해도 되겠죠? 지금 이 발효 상태 보면은 굉장히 발효가 잘 됐어요. 그쵸? 두부처럼 발효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베리를 여기다 섞어 줄게요. 색깔이 약간 선지 거품기로 섞어 줄게요. 좋습니다. 이 정도 섞어주고 랩으로 한번 감싸준 다음에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켜줄게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 랩핑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해줄게요. 숙성한 지 9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번 농도를 체크해 볼게요. 여기다가 요거트를 부어 줄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요거트 담았던 그릇이고요.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덜은 것 같습니다. 옆에 묻은 것만 살짝 털어주고 어차피 얘네도 다 유청 분리되고 꾸덕해지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접어줄게요. 여기가 묻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여기를 잡고 아래에서 위로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유청 분리를 하겠습니다.
1차 유청 분리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유청 상태를 보면 오 잘 나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위에다가 속지 한 장을 깔고 이렇게 속지 한 장 깔고 무게를 추가해서 2차 유청 분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평한 거 하나 깔고 뭐 그릇도 하나 깔면 좋고요. 여기 위에다 무게 추가해서 2차 유청 분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유청 맛을 또 봐야겠죠?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어우 새콤해요. 새콤하고 좀 달달한 맛도 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올려서 유청 분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청 분리하고 5시간이 지났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보라색이에요. 그쵸? 제가 어제 인스타에다가 타노스의 파워스톤 맛이라고 올렸는데 진짜 색깔이 딱 그 색깔이네요. 자, 좋습니다. 유청 분리는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오. 735g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735.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껑 닫아서 냉장 보관해 주겠습니다. 따란. 마늘의 알싸함도 있고 버터의 고소함, 요거트의 그 상큼한 맛도 같이 있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단짠단짠 조합이기도 하면서 약간 상큼하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일단 아. 자, 그리고 이거는 빵 바르기 전에 덜어놓고 남은 요거트입니다. 맛있어? 어우, 맛있다. 유지방이 진짜 맛있긴 하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탈지분유는 들어왔을 때 약간 드라이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그린 요거트는 들어왔을 때 이렇게 싹 스며들어요. 싹 흐르듯이. 자, 그럼 블랙베리 그린 요거트 만들기